네, 12강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0년 전에 검색 엔진이 작동되었을 때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서 rather than 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이 아니고 마이닝에 의해서 마이닝은 이제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거고 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거고 아무튼 이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서 작동되었을 때 If a person searched for a garment restaurant, garment 고급 식당을 찾았다면, then for clothing, 그 다음에 옷을 검색한다면, 그나 그녀의 search for the letter, letter는 후자니까 옷이 되겠죠. 이 옷에 대한 그 검색은 전자의 검색에 무관한 것이 나왔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AI가 우리가 고급 식당을 검색한 다음에 옷을 검색하면 이 식당에 어울리는 옷을 검색을 해줄 거예요. 그치만 옛날에는 그냥 따로따로 검색했던 독립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두번 모두 이두 번이 가리키는 건 고급 식당과 옷 검색. 검색 엔진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 데이터를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provide inquiry options. Something like a digital phone book and catalog of subject. 디지털 폰북이나 어떤 물체의 카탈로그와 같은 어떤 것을 이 제공했을 것이다. 문의자한테 제공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나 요즘의 검색 엔진은요. 이끌어진다. 모델에 의해서 어떤 모델이냐면 observed human behavior. 관찰된 인간 행동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 모델에 의해서가 되는 거죠. AI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을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옷을 검색하면 그는 be presented with, 제공받을 것이다. 좀더 값이 싼, 이거는 값이 싼, 대안보다 더 디자이너 옷을, 제가 아까 말했죠. 그쵸? 이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릴 만한 디자이너 옷을 제공받을 것이다. 디자이너의 옷이 What the searcher is after. Be after는 여기서 이제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검색자가 찾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A range of options. 다양한 옵션으로부터 선택하는 것과 행동을 취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매를 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철학적 입장과 이념을 채택하는 것이다. Without ever knowing, 알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하고? What the initial range of possibility and implications was요. 초기 범위의 가능성이나 어떤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Entrusting, 분사구문이요. 위임하면서, 이렇게. 그죠? 머신에게. 뭐를요? 우선적, preemptively, 우선적으로 의견을 형성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옵션이 나오면 내가 이 옵션들 중에 선택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느 쪽으로 좀 편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넓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검색 엔진은요, used to provide separate information depending on search terms. 검색 용어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검색 결과는요, 관찰된 인간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고객의 선택의 범위를 줄여주고 있다. 오히려 줄여준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었고 천천히 이게 문장들이 길어서 그렇지 조금씩 천천히 읽어보면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12강 10번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